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신형. 자, 테란 지점입니다. 자, 시리우스 클랜의 세 번째 주자라고 해야죠. 세 번째 주자. 자, 5시 빨간색 테란입니다. 자, 강은현 선수. 자, 저 어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2승 가져가면서 자, 팀의 이바지가 됐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아쉽게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패배를 가져가면서 어제 뭐 경기를 내줬지만은 네, 그래도 팀이 승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지은님 별풍선두개 감사합니다. 아, 엄마. 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 윤진상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윤진상 선수. 현재 2연승 달리고 있고, 생산과 컨트롤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챙겨갔어요. 완전 오늘 승리를 가져가는데, 완전 윤진상 선수의 날이거든요. MVP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 배럭 더블에 들어가는 강인현 선수. 자, 그리고 투게이트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한 윤진상. 자, 윤진상 선수가,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자 공격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를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굉장히 수비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은현 선수.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드래곤 코드를 나와가지고 막 탱크를 잡아내고 막 입구 뚫고 뚫어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강은현 선수가 절대 나쁠 거 없는 그런 빌드거든요. 지금. 네, 이 빌드 자체가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요. 네, 자원적인 격차가 너무 많이 벌려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빌드입니다. 자, 그런데, 초반에 한번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커피값 비싸니 초콜릿 감사하고요. 일단 벙커. 그리고 SCV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예. 보통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예. 자, 이게 상대방이 드라울 압박이 심하게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SCV를 안마나 쪽에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죠. 테란 유저분들. 테란 유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드라군 압박에 대비해서 SCV를 앞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강은현 선수 상대방 공격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꼼꼼하게 정찰하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서 상대방이 다른 빌드, 다크라든지 리버라든지 이런 것을 올라가는지 확인해 준 것도 정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윤진상의 압박. 너무 많이 맞았죠, 이거? 쉴드가 다 깎이고 6이 깎였어요 지금. 네. 자 일단은 SCV 3개 붙여주면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드라군 4개. 자 이거 SCV가 드라군스타와 맞춰서 붙여주는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압박 들어갑니다. 자 윤진상 선수 일단은 선에만 암마나 멀티를 두들기면서 자신의 암마나 멀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피해를 자원적인 손해를 입혀주면서라도 암마나 멀티를 따라가야죠. 자 그러면서 리페어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탱크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열심히 두들기는 모습. 자 그러면서 타겟 변경. 자 이렇게 갑자기 타겟을 변경해주면요 리페어 하다가 고쳐진 다음에 잠깐 딴 데보면 뚫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나왔었고요. 자 일단 집중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서 봐야 여기 계속 봐야 됩니다. 자원을 리페어에 계속 쓰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자 이제 탱크 나왔고요. 탱크 나와도 시즌모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아직까지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윤진상 선수가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트리플 멀티 하면서 운영을 들어가네요. 자 시즌모드 굉장히 뒤쪽에서 안정적인 시즌모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체력이 빠진 드라군을 때려주는 모습 센스 있네요. 설마 했는데 들어오는 윤진상아. 그런데 가느냐 디펜스 오졌죠 이거. 와 배로 반응속도 진짜 0.1초 진짜 상대방 드라군 들어오는거 보자마자 와 드라군 손해봤죠 지금.
와, 베럭스 열고, 아, 이제 상대방이 아빠 그만하겠다. 베럭스 띄우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 생각하는 틈을 타가지고 드라곤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인데 반응 0.1초. 아, 드라곤 움직인다. 바로 내려야지. 이러면서 바로 내리면서 탱크 시즈머드 딱 풀어주면서, 와, 기가 막히네요. 예. 자, 이러면서 일단 투 팩토리 지었습니다. 이제 투 팩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게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고 투 팩토리 들어가는 거라,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지 않고 투 팩토리를 들어가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탱크와 지상병력 나오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린을 뽑고 있다라는 거, 타이밍 진출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강은열 선수, 방금 전 상대방의 드라곤의 손해를 피자마자 빌드를 수정했어요, 지금. 공격적인 빌드로 변환을 했습니다, 지금. 자, 타이밍 놓치죠. 이것을 과연 들어가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강은현 선수의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쪽으로 보고 있어요. 아, 마린과 탱크.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병력들. 자, 무조건 이거 공격이구나. 내가 트리플 들어가서 아직까지 네, 병력이 많이 적고 이제부터 병력이 찍히는 시점인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강은현 선수의 타이밍 놓칩니다. 과연 성공을 할지. 자, 드라곤 컨트롤. 드라곤 컨트롤 볼라 있습니다. 드라곤 컨트롤 중요해요. 자, 벌초 잘못 싸웠어. 벌초 하나가 소중합니다, 지금. 자, 투팩토리를 하시기 때문에, 병력이 모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뒤쪽에 테러 차단, 테러 차단. 자, 옥정으로는 있기 때문에 테러 차단하면서, 마이, 아, 야, 강은여 관상의 타이밍 넣으시 사람의 드라곤 손에 입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병력들을 모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지도보드 하나만, 야, 센스 오지고요. 자, 벌초만 죽으면, 벌초만 죽으라면 이거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타이밍 진짜 환상적이네. 사람의 드라곤 손에 입자마자 생각해가지고 베럭스 내리면서 마린 뽑아내면서 온 거거든요, 이거 지금. 와, 드라곤 위쪽에 있는 거 다 녹았고요. 자, 드라곤 4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벙커, 자, 안정적으로 조여주면 돼요. 이제부터 팩트를 늘리면서, 자, 탱크 충원하고, 자, 탱크 2개만 충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탱크 2개만 충원하면서 벌쳐, 이후에 계속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뚫어 제끼면 이거 난리 나죠. 예, 뚫어 제끼면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도 같이 날아오면서 이 라인을 계속 구축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자, 뒤쪽 라인 뚫습니다. 뒤쪽 라인. 자, 뒤쪽 라인을 뚫기 때문에 뒷마당 멀티가 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벌초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강은은 이건 네, 아니죠. 네, 벌초를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벌초를 함부로 쓰는 것보다 벌초를 모아두는 게 상대방한테 오히려 더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거 뒤쪽에 자리를 잡으면 좁은 입구이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또 올 때 여기다 시즈모드 하면 이제 언덕에서 아래에서 싸우기도 힘들고. 예. 자, 그러면서 베럭까지 오고 이제 탱크 벌처를 생산할 수 있는 오팩토리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자, 뚫렸어요. 뒤쪽 뚫렸습니다. 뒤쪽 뚫렸습니다. 뒤쪽 뚫렸습니다. 드라곤 있는데 드라곤 두 개. 자, 드라곤 두 개 있는데요. 자, 마인 심어주면서 강은야. 자, 그래서 뭐 무시하고 프롬 잡다요. 자, 마인 심어주면서 사람의 드라곤을 또 잡아내는 그런 운영. 아, 드라곤. 아, 마인 맞죠. 자, 마인 밟아주면서 피해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드라곤 다 죽고요. 예. 자, 일단 질러. 차분하게. 자, 윤진상 선수를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차분하게. 일단 게이트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바로까지 기다려요. 바로까지 기다리고 셔틀까지 기다립니다. 셔틀, 바롭던 질러. 네, 그리고 드라곤. 어떻게든 비율만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 뒤쪽에 뚫린 거를 질럿이 뒤쪽으로 나가면서 사람의 탱크를 잡아내는, 그런 완벽한 전투를 좀 이루어준다면은 이 상황을 좀 타게 나가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리버. 일단 리버 견제를 왔네요. 일단 터렛이 있기 때문에, 자, 터렛 본진 없었네요. 네. 일단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건 좋아요. 자, 윤진상 좋습니다. 지금 병력을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건 굉장히 좋고요. 아, 중국산. 자, 오늘따라 중국산 리버가 많이 보이네요. 자, 일단 리버의 체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이 리버를 통해서 이렇게 시선 시간을 끌어준다라는 거. 자, 이것만큼 이득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바로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자, 바로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앞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길막하고요. 자, 뒤쪽 미네랄 멀티 타격을 그렇게 많이 입지 않았고, 근데 병력 생산, 차질이 없었고, 자, 리버 다시 한번 들어가서, 12킬! 13킬 리버! 한 번 더! 15킬 윤지사! 야, 이건 난리 났는데요, 지금? 추가적 멀티를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강은현 선수가 살레발 들으면 살레발이 답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살레발한테 리버를 이렇게 견제를 받은 살레발한테 병력을 뽑을 시간을 주는 거고, 만약 이거 뚫리면 난리 납니다 진짜. 자, 그래도 좁은 있고, 예, 그래도 좁은 있고, 그래도 테란이 좋은 있고, 예. 자, 많이 심어야죠, 강은현. 강은현 빨리 많이 심고요. 사내가 일단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좀 언덕을 이용한 그런 공격을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윤진상 선수는 오히려 뒤쪽에 뚫려있는 입구를 자신이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입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는 진럽들을 잡아내겠다라 벌칙 숫자 많기 때문에,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진럽 많거든요. 뒤쪽에 진럽 많거든요. 자, 벌칙 주면 안 돼요. 자, 벌칙. 자. 그래도 압박 좋아요. 자, 앞마당 멀티를 주더라도, 예, 병력 모아서 한 번만 잘 써서 이기면 되거든요. 자, 윤진사. 자, 아비토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병력 뒤쪽으로. 그렇죠. 이거 좋죠. 야,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뒤쪽으로 가서 사내방이 샌드위치로 잡아내는 그런 병력 판단도 좋아요. 지금 앞마당 멀티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는데, 자, 앞마당 멀티 주더라고 하더라도 사내방 병력을 잡아내면 윤진사. 자, 앞뒤로 병력 들어가면 윤진사의 병력. 자, 뒤쪽으로. 자,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가는 윤진사의 병력들. 자, 질러 숫자. 그리고 탱크. 아, 뒤쪽으로 추가하는 병력들. 하지만 막아냅니다, 윤진사. 이야, 윤진사 결국 막아냅니다. 그렇죠, 이거죠. 뒤쪽에 뚫어냈다라는 거, 사람이 뒤쪽에 잡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게 그거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병력이 나가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압박만 들어가고 완만한 멀티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멀티 하나 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비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리고 벌처가 다 잡혔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대방도 버티고 멀티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윤진사 선수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 센터를 잡고요, 네,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완벽합니다. 네, 윤진 선수 역시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예. 자, 반대로 강은현 선수는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벌처의 난입으로 시간을 끌려는 움직임. 하지만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마비터 테크라는 거를, 확인은 했네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 강은현 선수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트리플 멀티 들어가면서 버텨야 되는데, 진로 드랍으로 사내마 멀티 타임을 뺏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데요, 지금. 자, 이게 근데 아비터가 나오는 시점인데 지금 강은현 선수가 스타포트를 이제 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비터 빌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프로브. 프로브 꽤나 잡혔는데요, 근데. 자, 그래도 아비터입니다. 네, 그래도 아비터예요. 프로토스가 이렇게 당하더라도 프로브가 좀 어느 정도 미네랄만 캘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아비터 우덕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은 스타이트 그리고 베럭스를 다시 지으면서 운영 들어갈 발판을 만들고 있고, 자, 강은현 선수는 무릎 아파. 다리 올리고 있다가 책상에 무릎 박았죠. 그쵸. 셔틀 터졌네, 방금. 있네요. 자, 옥저우 터졌나보네. 자, 비용신님 별풍선 감사하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윤진상 선수가 일단 압박적인 움직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 야, 너 수비해라. 아, 너 계속 수비해라. 나 멀티할 거니까. 나오지 말고. 이러면서 계속 압박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압박만 넣으면요. 아비터가 쌓이고 질럿이 확보가 됩니다. 자, 아비터가 쌓이고 질럿이 확보된다는 거는 드라플레이, 리콜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사내가 추가적인 멀티. 지금 추가적인 멀티만 없던 사내만 병력을 한번 잡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윤진상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비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수비를 하고, 멀티 안정화가 되면서, 네, 아비터가 많이 쌓이는 시점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은현. 지금 갇혀있다가는 답이 없다. 나온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요. 자, 지금 일단 나와서 추가적인 멀티 라인까지 잡으면서 앞쪽으로 리콜 수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인데, 자, 글쎄요. 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본진에서 지키면서 사내만 리콜 오는 걸 한번 받아치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은현 선수가 지금 그냥 기다리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거죠. 제가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사내만 리콜 무서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됐었는데, 결국 나가면서 이렇게 또 피해를 입네요. 자, SCV 피해가 상당하고요. 뭔가 병력 피해나 뭐 건물 피해는 많이 없지만은 SCV 피해를 이렇게 한번 받고, 자, 이것을 받은 다음에 영러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진상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는 게 뭐냐면 리콜 들어갔기 때문에 앞쪽에 병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로 오히려 잡고 상대방 나오는 것도 기다리는 모습. 굉장히 완벽하고요. 자, 그럼 저 앞쪽에 압박 넣으면서 S까지 잡아내고요. 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추가된 멀티까지도 바라보기 위한 프로브의 움직임. 이야, 너무 완벽합니다. 윤진상 선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강은현 선수가 상대방의 드럭을 잡아내면서 타이밍 지출했던 것까지 완벽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상대방 리버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시간이 끌렸던 게 결국 상대방한테 뚫어내는 시간을 주고 병력을 뽑을 시간을 줬다라는 거. 그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입구 쪽 너무나 좁기 때문에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들어가요. 자, 스탠시 스피드가 없으면 안되죠. 스탠시스 없어요. 자, 아까 EMP 맞았기 때문에 아비터에 만화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버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텨야 돼요. 자,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나머리에서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강은현 선수는 한 번 더 버티고요.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가 늘어나더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200 싸움에서 상대방이 좀 무리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니면 지금 무리해서라도 나가서 사내만 병력을 좀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인데요. 글쎄요. 네, 사내만 아비터에 만화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병력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병력 구도도 안 좋고요. 자, 시즈보드 하기 전에 들어가는 윤진상 완벽한 포지션. 자, EMP까지 스테이지 스피드. 뒤쪽에 탱크 시즈 스테이지 스피드 적절히 들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탱크 라인을 걷어냅니다. 야, 윤진상 오늘 울키가 있기 센데 이거. 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윤진상 선수.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병력들 쭉쭉 밀어붙입니다. 윤진상. 야, 이거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그 리버를 견제를 통해서 시간을 끌었던 게 결국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던 강은현 선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타이밍 멀티까지도 완벽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컨트롤도 좋고요. 윤진상 오늘 날라다닙니다 아주. 자, 베스까지 잡아내면서 예.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스도 깨졌네요. 강은현 선수. 자,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안 돌아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아무리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이겨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오히려 업그레이드가 앞서 나가는 상황. 액취 재채기. 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간 윤진상 선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 쪽에 이제 게이트가 들어간다면은, 이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아비터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버티면 모르겠는데,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원아머리인데, 업그레이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 강은호 선수가, 참 아쉽겠네요. 타이밍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는데, 자, 프로브까지 붙여주고. 자, 윤진상 선수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쪽에도 이제 게이트라인을 형성하면서, 네, 양쪽 생산 기지를 건설해 주는 게 정말 좋고요. 자, 그러면서 리콜. 자, 리콜. 리콜. 자, 베스트 위치 확인했는데요. 리콜이 더 빠를 것 같은데, EMP! 리콜, 소수병력 리콜. 저는 커맨드 센터 체력 없는 거 보고, 소수병력 만들어 앞에가지고, 네, 커맨드 센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치킨 치킨 먹어서 그래. 근데 내가 방송하기 전에 항상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 병역들을 할 거 다 했고 윤진상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왜 소리가 존나 조용하나 싶었는데 이걸 껐었구나, 내가.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확인하고, 결국 지지네요. 네, 아무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역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 네, 상황을 정확히 봤네요. 네, 이렇게 돼서 윤진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아이옵스크랜이 4-0의 스코어로 에이스 주전을 벌써 불러냈어요.